그런데 닭고기뿐 아니라 고기를 끓여낸 육수까지 챙겨 마시고 있다는데요. 그냥 마시면 비릴 텐데. 치킨 스탁? 감기 쌌고 머리 아까워서 제가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마시고 나니까 운동 후에 피곤하지도 않고 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당 육수죠 뭐 그죠? 네. 당 육수를 꾸준히 마신 뒤로는 운동 후에 오던 피곤함이 줄어든 것 같다는 종섭 씨. 과연 닭고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그의 말이 사실일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닭 요리를 먹지 않은 상태와 먹은 상태에서 똑같이 30분간 운동을 실시하고 체열을 통해 혈액 속의 피로물질을 재본 결과 닭고기를 먹고 운동했을 때 피곤함이 20에서 30%가량 감소된 것.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기가 쉬운데요. 이때 닭고기를 먹게 되면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피로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닭고기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사실은 닭가슴살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일본 오사카 대학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됐으며 동의보감에서도 허약한 몸을 보호하고 양기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괜히 보양식이 아니네요. 그러나 효과적인 피로 회복을 위해선 닭고기를 30분 이상 푹 끓여야 된다는 것.